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방송인이자 소설가였던 최승일의 단편 중 경매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작가 최승일은 한 가지 일에 끝까지 매달려 전념하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순되는 일들을 동시에 해나가는 때도 있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일을 선택하는데 민감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서울의 몰락한 중산층 출신의 지식인에게 내재된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최승일의 소설들은 크게 보아서 신경향파 소설로 분류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으나 뒤로 갈수록 소시민 가정의 몰락과 극단적인 빈곤 현실의 형상화를 위주로 하여 비관적인 현실주의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도 이 시기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적으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범우출판 지은이 최승일 경매 집이 날라간다. 집이 날라가. 경매자다. 경매. 자, 싸구려. 집이 날라가는구려. 채플린의 수염과 같은 솔리프의 한 뭉텅이와 같은 수염이 얄밉게 달린 입술 밑으로 나오는 사람 놈의 입김. 소리치는 바람에 쌓이며 커다란 부동산이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마른 포플러 잎사귀 같이 날아가는구나. 재판소 제몇호 법정. 쓸쓸하고 컴컴한 살풍경한 사각형의 푸르둥둥한 방 안에서는 자, 지금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태안경 살죽경을 콧잔등에다 걸고서 자그마한 키에 몸에는 우라가야한 양복을 입은 뚱뚱한 친구는 이상하게도 나직한 목소리로 선언을 하고는 오늘은 공매에 붙은 부동산이 44건이올시다. 이따가 일일이 읽어드릴 터이니 여러분 중에 희망하시는 분이 있거든 핵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이 봉투에 넣어서 여기 갖다가 놓으시고 가격을 부르십시오. 이 소리를 들은 무사람은 앞으로 달려든다. 보아라. 중절모, 캡, 중산모, 갓들이 콩나물대강이 솟아있듯이 혹은 눕고 혹은 낮아 불규칙하게 옹기종기 모여섰다. 밖에 양지 쪽 단모퉁이에 모여서서 이러쿵저러쿵하던 어수룩한 친구들도 그 안으로 몰려든다. 그리하여 제가끔 고개는 다들 위로 치켜들고 있다. 누가 침이나 공중에서 탁 뱉으면 자라 모가지 모양으로 움쭐하고 들어갈 것들이 될 수 있는 대로는 모가지를 위로 치켜든다. 그리고 팔짱을 꼈던 팔대기, 옆구리에 찔렀던 손, 친구의 팔뚝과 어우러졌던 팔목이 제가끔 풀려 높다란 책대 위로 올라간다. 그리하여 뚱뚱한 친구의 앞 책상 위에 쌓여있던 문서 조각이 하나씩 없어져 간다. 싼데? 이런 가격이 너무 과히 붙지 않았나? 채무가 많은 것이지. 그건 쌀 게 없네. 집도 나쁘대. 아주 허술해. 자리는 좋은 자리인데. 유망해. 주고받던 이야기 소리. 혼자 중얼중얼하는 소리에 장내는 뒤숭숭하다. 또 저 얼굴들을 보아라. 빼빼 마른 얼굴에
게다가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새카만 동정이 달린 꼬깃꼬깃한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사람. 박물관의 표본이나 될 만한 자가 알찔알찔하는 꼴이란 차마 못 보겠고, 20금 금태에다 도라를 박아 쓰고, 양 볼따귀는 살이 투실투실하여 기름이 찌르르 흐르고, 몸에는 인바네스를 감았는데 움직이는 대로 버석버석한다. 외씨 같은 팔맵시에 뒷발 막신을 신고서 벽에 기대서는 회초리같이 빼빼 마른 친구가 앞에서 아른아른 하는 대로 고깃내 나는 미소를 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치 떠나가는 연을 잡으려고 하늘만 쳐다보고 달아나는 동리의 소년들 모양으로 집달리의 입술만 쳐다보면서 비싸, 싸, 너무 부르는데 좀더 올리지 하면서 두툼한 문서 조각을 잡으러 간다. 저 눈, 눈 보아라. 남이야 망하든 나만 싸게 사자 하는 수많은 눈. 돈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섰는 물주의 눈. 저희가 사야 내가 돈푼이나 갔다가 저녁 거리를 얻어 가지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마누라의 길만 내다보는 눈앞에다 갖다 던져야 할 텐데 하는 빼빼 마른 친구의 허기진 눈. 그 눈들은 다 같이 함께 그 문서 조각을 따라다닌다. 봉투에 넣은 돈이 부스럭 툭 하고 집달리 앞에 우박 쏟아지듯이 날라든다. 떨어진다. 자, 초과평가 12간, 건평이 14평, 돼지가 26평 7홉, 대정 13년 12월 5일에 채권자는 김학선, 채무자는 이호정, 채무금은 475원, 주소는 시내 창성동 모번지. 한숨에 여기까지 거의 본능적으로 아주 익숙한 어조로 물내려 질리듯이 삽시간에 읽어버린 집달리는 한숨 쉬고는 자, 희망하시는 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채무금 475원 좀더 크게 외친다. 저쪽 벽에 기대서서 담배를 피우던 어떤 중산 못쓴 친구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476원 하고 빙긋이 웃는다. 480원 충절모를 쓴 어떤 일본 친구가 81원 우수리는 재하고 부르는 말이다. 또 다들 빙긋이 웃는다. 485원 중산 못쓴 친구는 또한 집달리를 쳐다보고 이번에 크게 부른다. 얼른 획획 올려요. 그래야 쉬이 끝이 나지. 하는 어떤 병중의 쇠가리가 있다. 부를 때마다 집달리는 봉투 위에 부르는 성명 위에다 적어놓는 모양이다. 그리하여 그 집값은 군중의 입 위에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1분 동안에도 몇 번이나 넘어간다. 마침 잊었습니다. 이 공매물에 채권자가 오셨습니까? 집달리는 급작히 나오는 어조로서 말하고는 살죽경 너머로 군중을 넘겨다 본다. 창성동 모 번지 채권자 오셨습니까? 네, 왔소이다. 아무 근심 없는 태평스러운 대답하는 소리가 들린다. 초겨울의 오정이 좀 못된 붉어죽죽한 햇볕은 먼지가 캐캐 앉아서 부옇게 된 공매장의 유리창 너머로 무사람의 머리 위에 두껍게 비춰주고 있다.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맨끝한 모퉁이에 가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고는 웬일인지 가슴이 울렁울렁해지면서 그러나 이제 와서는 하는 수 없는 일이다. 내 집을 누가 가져가나 하는 다만 야릇한 호기심 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그러한 비우란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듯한 심사를 억지로 참으면서 웬일인지 입살은 마르고 또한 때때로
소름이 쪽쪽 끼치는 맛을 보면서 긴장한 시선으로 집달리의 입을 건너다 보고 또한 될수 있는 대로는 예민한 청각을 써서는 얼마, 얼마? 하는 소리를 듣고 가던 순구는 팔짱을 끼고는 지금 자기는 어디다가 시선을 두고 있는지 그것도 자기 자신은 모르면서 다만 어느 귀퉁이에서 485원 하면 자기도 입속으로 485원 하고 불러도 보고 또한 따라서 자기가 들어있는 집, 자기 아버지, 어머니, 누이 동생, 아내가 들어있는 집. 그 집은 485원이라는 돈, 굵다란 동아줄에 매달려 자꾸 부르는 대로 올라가는 듯 싶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사람 살리라는 아우성치는 소리가 새 나오는 듯 싶었다. 그러나 그뿐이냐? 조금 있다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누이 동생, 아내는 그 속에서 쫓겨나와 떨어져 땅에다 떨어져 집은 날라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알몸뚱이만 남은 5, 6인의 동물들만이 땅바닥을 두들기면서 울며 부르짖는 듯 싶었다. 순구의 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시골서 벼 천이나 하는 재산을 가지고 서울로 살림을 와서는 오자마자 첩을 얻게 되고 또한 따라서 그는 노는 게 심심하다 하여 자기는 봉건 시대 쪽에 나서 비단옷 속에 쌓여 자라났건만은 세상이 언제 변하였는지 그것도 모르고서 좀더 돈도 모을 겸 심심파적도 할겸 인혼을 팔아다가 전혼을 사고 전혼을 팔아다가 인혼을 사고 하는 중간에 여간 몇천 원씩 떨어질 적도 있었지만은 한번 크게 얼르다가 어떤 놈이 위조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을 사 가지고 도로 팔려다가 실패를 하여 자본을 융통해 주었던 종로의 거상에게 애물언 견책만 보고 자가가 혼자 꼬박 물게 되어 대매 4만 원이라는 빚이 있게 된후 2, 3년이 지나 있는 것을 다 팔아서는 갚아도 모자라고 있던 집까지 그에게로 넘기게 되고 지금 있는 초가집으로 이사를 왔으나 또한 모자라는 나머지 그것조차 그의 소유가 되자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가 없게 된 형편으로 차일피일 거저 들어 있은 지근 1년이나 되자 돈 받을 사람은 되대어 몇십 원의 인집값을 내고 공매에 붙이게 된 것이었다. 한편으로 그들의 생활은 지난달에는 뒤주를 팔아서 지내고 이달에는 3층짝 의거리가 나가고 또 모자라 서 있던 병풍이 나가고 그리하여 광 속이 텅 비고 마루가 휑하고 방안이 텅 비고 그뿐인가. 그도 또한 다 먹은 후는 짭짤한 옷가지라고는 다 나가고 어머니는 초겨울이 건만은 헛고쟁이를 입고 있고 아내는 과당포 치마에다가 행주치마만 입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순구가 찬밥 있던 것을 데워먹고 재판소를 향하여 나올지 갑자기 아직 쉬운도 다 못된 어머님은 주름살 잡힌 얼굴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 어디로 넘어가나 가보아라. 심동에 내쫓기면 어쩐단 말이냐. 그 사가는 사람 보고 가서 애걸복걸 사글새로라도 우리에게 달라고 하여라. 하시던 어머님의 구슬픈 말씀. 지금까지 그의 귀에 남아있다. 아닌 게 아니라 순구 자신도 오늘 아침엔 전보다 훨씬 일찍 깨서는 이 집도 오늘이 마지막이로구나 생각되면서 또한 그가 자기 집 대문을 나설 때마다 가끔 한번 그 전에 안 입어던 자기 지붕을 쳐다보고 온 생각이 떠돈다. 새삼스럽게 자기의 머릿속에서 자기가 여태껏 어떻게 하면 이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지를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고는 이리저리 직업을 구하러 돌아다녀 보던 생각이 났다. 그는 실직이 아니다. 나이 20이 넘도록 여태껏 직업이라고는 붙잡아 본 적이 없었다. 남 같으면 공부할 나이건만은 그가 신문을 혹간 볼 때에 나라나라의 실직자가 근래에 많이 난다는 소식을 볼 때에 그래도 이 아이들은 나보다는 다복 있는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다. 직업들을 다 붙잡아 보고 이렇게 생각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일평생의 무직, 생활들을 못 가진 주림의 무리, 그의 머리는 지금 혼선된 전기가 번쩍번쩍 하듯이 칵칵 찌르면서 앞으로도 몽롱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별세계다. 3, 4천 원, 몇백 원, 몇천 원을 뉘집아이 이름 부르듯 하니 정말 저것들이 돈이나 있나 하는 의심도 없지 않았다. 이때 그의 귀에는 가늘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와 같이 500원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는 다시금 그는 몽유병 환자 모양으로 그의 생각은 그 무슨 줄을 타고 멀리 어디인지 모르는 곳으로 달아난다. 며칠 전 기억이 다시금 새롭다. 그런 몹쓸 놈, 의리부동한 놈, 제가 돈 내고 사서 만일 팔아서 이익이 남으면 같이 나눠 먹자던 놈이 계약서라나 무엇이라나 그런 것을 안 있었다고 시치미를 떼고 와서는 난그 손해 볼수 없소 하고 이집 물컹 영감에게 다 물리고는 돈 4만 원에 그래 돈한 500원쯤 못 받았다고 경매에 붙여야 오라 그런 의리 부동한 놈. 근래 승구의 어머니는 거의 날마다 의리 부동한 놈이라는 욕설이 입에서 떠날 새가 없다. 이러한 어머니의 자탄의 소리를 거의 날마다 듣다시피 하던 승구는 마음을 결단하고 최후로 그가 그 종로의 거상인 박 씨를 찾아갔었다. 글쎄, 몇 마디 말을 하였으나 대답이라고는 글쎄밖에는 못 듣는 승구는 그래도 행여나하고서 아니 나오는 목소리로 이제 와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겨울은 되고 살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내년 봄에 제가 무엇이라도 먹을 노릇을 할 때까지 좀 참아주십시오. 네. 보료 위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박찬봉을 보고서 두 손을 마주잡고 서서는 공손하게 차근차근하게 애원하였다. 좀 취하를 해주시지요. 묵묵히 아무 대답이 없다. 순구는 갑갑한 대로 했으면 덤벼들기까지라도 하겠으나 그는 억지로 참으면서 여태까지는 아버님 사정도 많이 봐주셨지만은 이제부터 몇달 동안은 이 겨울만은 저를 보고 살려주시는 셈 치고서 좀 참아주십시오. 승구의 말은 어디까지든지 급하고도 또한 공포를 띤 어조이건만은 듣는 사람은 어디까지든지 여사태평인 모양이었다. 글쎄, 또한 이 대답뿐이었다. 여기는 낱개만 먹고 지나더라도 들어앉았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글쎄,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 사정도 딱하이 그려. 대머리진 앞이마를 쓱쓱 쓰다듬으면서 자기도 거북하였던지 좌불안석을 하면서 또다시 하는 말이 여보게, 나도 올해에는 불경기로 도무지 돈도 바짝 마르고 자네도 소문 듣겠지? 포목금이 폭락일세 그려. 어찌나 어째 돈만 원이나 착실히 손해를 보고서 이제는 수다 식구가 살아가기도 걱정일세 그려. 나도 웬만하면 그러마 해보겠네마는. 그러나 수십만 원 가지시고 영업을 하시는 박찬봉께서야
설마 이만한 것은 안 입하셔도 아직 큰 손해는 없으시겠지요. 몇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말을 들었는지라 웬일인지 마음에 정말일 것 같으면 시원하기도 하던 차에 우연한 버우적거리는 말을 무심히 하게 되었다. 하고 건너다 보니 금방에 박찬봉은 기색이 달라진다. 하는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가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인사도 변변히 아니하고서 B포몽 무역상회의 응접실을 나온 승구는 집에 와서 그 말을 자기의 아버지께 전하니 아버지 말씀이 어쩌니 다내 잘못이지. 길에 나앉더라도 내놓아야지. 그러기에 이젠 너도 명심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벌어서 잘 살도록 벌어서 한번 잘 살도록 하여라. 재산이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니까. 다이 세상에 남과 같이 못 사는 사람들이란 다 제가 못나서 그러니라. 저만 잘나면 왜 남만큼 못 산단 말이냐. 그는 여태껏 몸소 체험해온 속세의 철학을 말하고 있다. 너만 잘 벌고 내 동생 녀석만 잘 벌면 또한번 세상에 떨치고 살 수가 있는 것이니라. 누구누구 성가했다는 사람 보아라. 다 세상 일이란 게 제게 달렸어. 아무쪼록 결심하고 좀 보아라 하는 듯이 살게 힘써 보려무나. 과연 그의 과거에 대한 체험의 말이라고 순구는 생각하였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조다. 자기의 과거의 생활 속에서 우러나온 신조이다.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그 아버지의 신조에는 웬일인지 동감할 수 없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애를 써 일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버는 사람은 왜못 사는고? 대번에 이런 의문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저 서울의 노동자나 시골의 소작인을 봐. 그들은 주야장천 일하건만은 밤낮 못 사니 그건 웬일인고? 그리하여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일 잘하는 힘써 일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면 왜 노동자나 소작인은 평생을 두고 못 삽니까? 그것은 제게 아니니까, 제겐 소유권이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사람에게로 간다면서요. 이 말을 하고는 순구는 쓰디쓴 웃음을 웃었다. 아버지도 허허 선아픔하듯이 기운 없이 웃는다. 어찌되었든지 자기네는 몰락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프롤레타리아가 되었건만은 그의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가졌기 때문에 현 상태의 비애를 완전히 맛보고 있는 순구에게는 의심을 주고 또한 순구로 하여금 한층 더 세상 일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600원, 600원. 자, 600원 더 부르시는 이 없으십니까? 하는 소리에 그는 깜짝 놀라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말았다. 집달리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또한 군중을 건너다 보면서 몇 번인지 거두 외친다. 그러나 장례는 조용하다. 그만하면 다 불렀다고 하는 듯 싶다. 자, 시간 갑니다. 얼른 부르십시오. 역시 아무 대답이 없다. 어느 구석에선지 그만하면 다 되었소. 그것도 처소가 좋으니까 그렇게 주지. 누가 경매에 붙은 것을 매 칸에 50원씩.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자, 없으시면 등촌 씨 도장 가지고 이리로 오십시오. 집달리는 누구인지 가리키면서 나오라고 한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멘트 바닥에 달그락 소리를 내면서 거무튀튀하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많이 난 일본 친구가 사각형 순금 반지가 번쩍거리는 손에다 도장을 내어들면서 쫓아나간다. 순구는
의식 없이 자기도 뒤를 따라 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곁에 가서 서 있었다. 등촌이는 만년필을 꺼내어 주소와 씨명을 쓰고 도장을 찍고 보증금 쳐놓은 것이 모자란다는 집달리의 말을 들은 그는 하부다의 검은 헝겊에 싼 지갑을 열더니 10원짜리 두어 장을 꺼내어 봉투에 넣고는 그 옆에 서서 있다. 별안간 순구는 저 돈, 돈 하고 속으로 부르짖으면서 눈이 둥그레졌다. 그의 지갑 속에는 지폐만 가득히 들어있다. 순간에 그는 배고픈 자기의 가족, 주머니 속에는 먼지 만든 자기의 품속을 생각하게 되면서 더 한층 세상과 같이 이상스러운 것은 또다시 없게 생각이 되었다. 외려 비싸이. 총독부가 옮기더니 막 비싸지는구나. 하는 어떤 친구의 커다란 소리가 들린다. 재판소에서 맡긴 문서 조각에다가 도장, 동그란, 등촌이란 도장이 찍히는 것을 본 순구는 이제 문제는 끝이 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웬일인지 모든 것이 기이하게 생각이 되었다. 순구는 이제는 그 마당에 더 있을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였다. 그는 고개를 그의 등 뒤로 내밀어 약초정 모번지라는 자만 똑똑히 몇 번인가 들여다보고 들여다본 후 웬일인지 가슴이 찌르르해지면서 그곳을 나와버렸다. 안에서는 여전히 자, 1100원, 1101원, 여기 1100원이다.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들린다. 등 뒤에는 건평이 몇 평, 대지가 몇 평, 채권자 아무개, 채무자 누구누구, 본능적으로 부르는 그 소리 뒤뜰로 불쑥 나온 재판소, 제몇호 법정 속에서 높게 떠오른다. 그날 밤 순구의 집에서는 여인네들의 훌쩍거리는 소리, 때 아닌 신세 타령이 처참한 분위기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말았다. 훌쩍거리는 순구의 어머니의 우는 소리 더욱 높았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순구의 집에는 집달리가 나와서 세간을 드러내놓고 사람을 내쫓은 후 문에다가는 기다란 널빤지를 가로대로 턱을 박고 가더니 며칠 있다가는 한 댄을 입은 노가다 두 명의 통솔 아래에 그 집은 헐리고 네모가 반듯하게 털을 닦고는 새로운 깨끗한 일본 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그 동리 사람들은 볼 수가 있었다. 또한 순구의 가족들은 어디로 다들 풍비백산이 되어 갔는지 그것을 더구나 누구나 아는 이가 없었다. 다만 순구의 아버지 이호정이가 호주인 관계상 혹 그이는 북간도로 돈 모으러 갔다더군 하는 애매한 소리가 가끔 그앞 복덕방에서 집주름 이새에나 오르내릴 뿐이고 그의 아들 순구의 소식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는 재판소의 경매 장면에 대한 묘사로 시작됩니다. 재판소의 풍경과 경매에 참여한 인물들의 대화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던 시선에 서술자 순구의 목소리가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순구의 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시골서 벼 천이나 하는 재산을 가지고 서울로 살림을 와서는 오자마자 첩을 얻게 되고 또한 노는 게 심심하다 하여 봉건 시대적에 나서 세상이 언제 변하였는지도 모르고 좀더 돈도 모을 겸 심심파적으로 이 논을 팔아다가 전원을 사고 전원을 팔아다가 인원을 사고 하는 중간에 몇천 원씩 떨어질 적도 있었지만은 한 번은 크게 보려다가
어떤 놈이 위조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을 사가지고 도로 팔려다 실패를 하고는 자본을 융통해 주었던 종로의 거상에게 꼬박 4만 원이라는 빚을 물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2, 3년이 지나 있는 것을 다 팔아서는 갚아도 모자라고 있던 집까지도 그에게 넘어가게 되어 초가집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그것마저도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가라고 하여도 나갈 수 없게 된 형편으로 차일피일 미뤄지자 채권자는 그 집을 공매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봉건적 제도하에 있던 중산층이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경제적 몰락을 자초하는 이야기이나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변에서도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